기장도사님이 나한테? 네! 기장도사님께선 천자탄의 효능을 시험해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동자님께 천자패를 빌려라고 하셨죠. 뭐 좋아. 잠깐 빌려갔다 얼른 제자리에 두면 손오공도 뭐라고 안 하겠지. 금방 가져올게. 여기서 기다려. 모두 다친 데는 없으신지요? 너는 누구야? 왜 우리를 도와주는 거지? 제 속의 리자군요. 저는 기장도사님의 제자 토생원입니다. 기장도사님의 제자라고? 기장도사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피곤하신 것 같으니 차로 모시겠습니다. 부릉부릉! 수레차! 자, 어서 출발하자고! 앞에서 끌거나 뒤에서 밀어야 움직이지, 이 바보야! 아, 그래? 그럼 도생원이 밀고 가는 거야? 아휴, 농담 마십시오! 천하장사도 아니고 한자 마법을 써야죠! 나가라! 나가이치! 움직인다! 여러분, 꽉 잡으세요! 많이 덜컹거리니까요! 자, 그럼! 와! 스승님, 손님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기장도사님이 여기 계신다고? 예. 손님은 무슨 알아죽을 손님이냐? 도사님. 저 사람이 기장도사? 뭐하러 온 녀석들이냐? 도사님은 어른인데 나하고 키가 똑같네요. 내가 더 커. 버릇없는 녀석이구나. 오공, 무례하게 굴면 안 돼. 저희 스승님께서 기장도사님이 마법 천자패에 대해 잘 아신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뭐? 마법 천자패? 니들 스승이 누군데? 저희는 보리도사님과 쌀도사님의 제자들이에요. 보리? 쌀? 나이 쌀 먹어서도 제자 교육 하나 똑바로 못 시키고. 삼장애가 걸린 마귀마 마법을 풀기 위해 마법 천자패의 비밀을 꼭 알아야 한다고요. 마귀마 마법? 마법 천자패? 그걸 니들이... 여기요. 마법 천자패라. 책에서 본 대로군. 역시 대단한 물건이야. 난 복잡한 얘긴 관심 없고요. 이걸로 삼장의 병을 고칠 수 있나요? 가능하지. 정말이죠? 이제 됐다! 하지만! 천자패와 버두 천자탄만으로는 부족해. 나머지 네 개의 천자탄을 다 모아 마법 천자패가 가진 힘을 이용할 수만 있다면 고칠 수 있을 게다. 나머지 천자탄? 그래. 3000년 전 대마왕이 폭동을 일으키며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린 글자 다섯 개. 저팔계로부터 천자패를 얻었다면 필시 그중 하나인 벗우를 구했을 터. 이제 남은 네 개를 더 모아야 천자패가 온전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 말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네 개가 모두 모여야 삼장인가 뭔가 하는 아이의 마귀마 마법을 치료할 수 있는 거다. 나머지 네 개의 글자는 뭐예요?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나요? 맞다! 빨리 말해주세요! 지금 당장 갈 테니까! 이 원숭이놈 성미하고는 그 마법 천자패에 봉인된 힘은 본래 대마왕의 힘. 대마왕의 힘으로 마귀마 마법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자칫 잘못해 대마왕의 손에 마법 천자패가 들어가게 된다면 대마왕이 부활해 세상은 암흑으로 뒤덮이고 말 거다. 말인즉슨 대마왕의 숨은 힘이 완벽하게 부활한다, 이 말씀이야. 내가 잘 가지고 있을게요. 대마왕 손에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어서 천자탄이 어디 있는지 말해줘요. 웃기지 마라, 이 꼬맹아. 내가 어둠의 땅까지 놀러 온 줄 알아? 연구할 게 산더미란 말이다. 너희랑 놀 시간 없어. 돌아가.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데 해줘요, 좀.
어려운지 쉬운지 네가 알아? 어서 돌아타! 거참 보자보자 하니까 되게 짠돌이 도사님이시네요. 네? 그쪽은? 나는요? 아,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기 산 위, 구름 위, 하늘 위! 천상세계에서 몸소 오신 하늘나라 공주님 프린세스 샤오! 비켜주지 않을래? 아, 예. 천계의 공주? 아무리 공주래도 이런 건 내 맘이야. 돌아가. 아, 도사님, 도사님. 제가 아까 숲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구해주신 분들이라고요. 제발 저를 봐서라도 손님들이 원하는 걸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도사님. 어라라, 도움은 우리가 받았는데. 내 제자가 신세를 졌다니. 내 특별히 한 번만 도와주지. 네? 진짜요? 장난 말고 이리들 와봐. 잘 봐라. 지금부터 너희한테 보여줄 물건은 아무한테도 보여준 적 없는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유물이야. 왜 이런 늦은 시간에 날 불러낸 거야? 기장도사님께서 동자님께 전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요. 뭐? 기장도사님이 나한테? 네! 기장도사님께서는 천자탄의 효능을 시험해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동자님께 천자패를 빌려라고 하셨죠. 천자패? 네! 기장도사님이 천자패 연구를 빨리 하셔야 삼장님의 병을 고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천자패라면 오공이 가지고 있잖아. 직접 말하면 될 것 같은데. 기장도사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연구이니 가장 믿음직스러운 동자님에게만 얘기하라고 하셨답니다. 손오공은 호기심이 많아서 비밀을 잘 지켜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나한테만? 그렇게 되면 삼장님의 병을 고치는 데 기여한 1등 공신은 동자님이 되는 거죠. 뭐 좋아. 잠깐 들려갔다 얼른 제자리에 두면 손오공도 뭐라고 안 하겠지. 금방 가져올게. 여기서 기다려. 역시 옥동자는 단순하다니까. 자, 여기. 오공이 일어나기 전에 꼭 갖다 둬야 돼. 걱정 마시고 저만 믿으세요. 누구야? 어떤 녀석이 마법 천자패를 가지고 간 거야? 아침부터 무슨 소동이야? 나도 몰라. 천자패가 사라졌어. 일어나 보니까 사라졌더라고. 어? 손오공, 너 설마... 천자패 잃어버린 거야? 무슨 일 있나요? 손오공이 천자패를 잃어버렸대. 지키지 못하겠시리. 내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누군가가 가져갔다니까. 화만 내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찾아봐. 어떻게 된 거야? 오공이 일어나기 전에 갖다 놓기로 약속했잖아. 복동자님, 천자패에 대해 모르는 척하세요. 기장도사님이 연구 때문에 빌려갔다고 사실대로 말하면 되잖아. 그건 안 돼요. 기장도사님이 몰래 연구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옥동자! 너 혹시... 뭐? 누가 내 천자탄 가져가는 거 못 봤어? 못 봤는데... 아, 미치겠네!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거냐고! 이런? 뭐야, 끼로로! 언제 따라온 거야? 옥동자의 천자탄 사이에 끼어왔다, 끼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나원. 나오라는 천자패는 안 나오고, 웬 너구리야? 나 너구리 아니다, 끼로! 끼로로다, 끼로! 아! 천자패 도둑!